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오늘 조금은 불편한 만남을 했습니다. 울산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한 두 예비 후보 나란히 민주당에서 공천 면접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니까 포용해야 되겠지만 그냥 인사 안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어떤 멘트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분 입장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두 사람 뭐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분위기가 쌩합니다. 아이, 그쵸.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어찌됐건 간에 송병기 씨는 저게 수첩이 아니라 그냥 뭐 메모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첩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결국 이제 송병기 씨의 저 수첩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제거하고 뭐 송초로 당시 변호사를 뭐 낙점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예.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저 송병기라는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공천 피해받는데 굉장히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지금 울산시의 국회의원은 공천을 놓고 맞부딪힐 수도 있는 저 두 사람의 사이가 조금 냉랭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 청와대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했다. 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얘기는 과거는 조금 달라진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안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주장 계속 하는데 제가 일단 최고인지를 수행해야 되니까 아직 마칠 때쯤 돼서 보자. 그런 것이고 마칠 때쯤 돼서 안 알아봤냐 뭐 이런 정도에서 뭐 그래 따지면 그게 이제 자리를 알아봤냐고 내가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선후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술자리 얘기일 뿐 뜨거웠던 그의 여름의 진실은 이렇게 제목은 달았는데 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자리 제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먼저 요청을 했다. 그런데 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딱 어느 부분만 잘라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 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말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말이 처음 이 사실이 불거졌을 때와 지금까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예. 당초 언론 보도나 특정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청와대 관계자가 자리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게 친구들끼리의 술자리 대화였을 뿐이라면서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이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이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울산시당에 의해서 제명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그 심사 결과 중앙당의 재심 결과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공천 후보로 심사를 받은 걸 보면 제명 처분이 철회되고 선거에 나갈 가능성도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 제안에 대해서 본인이 진실을 밝힐 경우 자기 선거도 못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는 말을 바꿀 만한 충분한 동기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인터뷰 내용 그 첫 번째 발언이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때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오사카 총영사 제의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고베 총영사 이런 여러 가지 자리들 공기업 사장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만약 공적인 제안이었을 경우에는 선거 개입이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술자리 친구들끼리의 대화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현직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런 자리 줄게, 영사 자리 줄게, 공기업 사장 자리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누가 국정을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뒤풀이하듯이 이 자리 주자 자리 준다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게 술자리 대화라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게 결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술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거래하듯이 자리 제안을 했다면 그게 오히려 정치적 책임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사람이 논란입니다. 이렇게 13명의 기소된 사람 가운데 대부분 상당수 인물들이 이번에 공천 심사, 공천을 받고 싶다고 예비 심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못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공천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꼭 저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오늘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공소장은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면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입니다.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의 시작점은 보복감정이었을 겁니다. 고려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감정, 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방어, 또는 검찰 만능지, 우리가 유죄라면 유죄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좌충우돌 하다가 지금 이제 삼류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써놓은 것이죠. 네. 배종찬 소장. 네. 나오셨습니다. 네. 삼류소설이라고 이제 딱 평가 절하를 해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뭐 본인이 어쨌든 정치를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어조예요. 민심을 모른다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알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이 완전히 뭐 100% 진실이라는 학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제가 굳이 소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내용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국민들은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도 무엇이 더 객관적이다라고 있는 것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 검찰, 경찰에 고위직을 한 인물이 민심 바닥은 잘 알 겁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생각이 과연 국민들의 생각을 여론을 읽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주관적 주장이냐 예.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냐 예. 이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 여론은 관련해서 보면 이걸 앞으로 이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다툴 일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서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사실 이야기한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공소장이 검찰개혁의 본질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가를 예. 충분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예. 것이죠. 자, 이도훈 의원. 네. 사실 저희 자막으로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뭐 황운하 총장의 얘기를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굳이 공천심사대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영입도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강행할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정치적인 그 계산을 하겠죠. 아, 일단 그 황운하 그 경찰청장이나 다른 지금 기소된 그 청와대 그 비서관 수석들의 네. 그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검찰에 밀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죄를 떠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황운하 경찰청장을 배제하게 되면은 황 청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섭섭하겠죠. 그러면은 그 검찰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정권으로서는 황운하 청장을 당분간은 관리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황운하 청장은 우리가 청장으로 얘기하지만 현직 경찰입니다. 예. 현직 경찰로서 지금 그 이렇게 공천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전에도 그 황 청장은 관내에서 그 자기 그 출마할 지역구에서 그 출판 기념회를 하고 특정 성향을 가진 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일방적인 정치 주장도 하는 걸로 많은 그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과연 그 황 청장이 그 민주당 후보로서 그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 여부를 떠나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많은 의문을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예. 그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김태현 변호사. 예. 사실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나 한병도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아니다. 그 주장을 마치 사실로 전제하고 청와대한테 입장을 내라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됐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찾아보면 예. 관련된 어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 고위 관계자가. 그러니까 저 얘기를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죠? 그 검찰은 본인들이 임명한 검찰입니다. 그렇죠. 자,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다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요. 왜? 기소했다고 다 유죄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수사도 일부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전부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재판을 해보고 피고인들의 어떤 변론도 들어봐야 되고 검찰의 증거를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다만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쓰는 그런 깡패 같은 집단은 아니다. 대명천지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게 공소장에 있는 것들이요. 뭐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은 소설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검찰이 없는 거 그냥 뚝딱뚝딱 상상력을 못 씁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들은요. 판사도 몇 번 더 할 거고. 나름대로 수사를 했던 증거를 가지고 그걸 뒷받침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공개됐을 때 이른 언론도 국민들도 저 내용들은 이른 맞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 그게 판결로 서 판결로 굳어지면 아 진실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공소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만 물읍시다. 청와대에서 저 비서실장에 나와가지고 저 지방선거 이후에 9번 보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9번인가? 그랬어요? 예. 그죠? 근데 저 공소장에 따르면 20몇 번이에요. 그거 누가 얘기를 잘못한 건가요? 청와대가 팩트를 잘못 파악한 건가요? 검찰이 없는 거를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21번이가 숫자를 뻥튀기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물음에 대해서라도 청와대는 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예. 요즘에 여론을 분석하는데 제가 한 20년 이상을 여론 분석 전문가로 일했는데 예, 그렇죠.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 같은 진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저는 진영 대결이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당 지지층에서는 여당의 주장과 엇갈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려면 틀린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주장되는 이유가 저는 이 지금의 여론, 양분화된 여론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두동강이 나서 이렇게 서로를 치받고 싸우게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소식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홍준표, 김두관, 낙동강 혈투될까? 이 소식을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거는 백댄서 하라는 거 아이가? 황 대표 백댄서 하라는 건데 나는 그거는 못하지. 수도권 선거도 중요하지만 PK도 중요하지 않느냐. 경남 지역에 험지가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 양산을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네, 본인의 고향에 출마하고 싶다는 홍준표 전 대표.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절충안으로 내려온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양산에 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장해찬 평론가. 현재로서는 뭐 긍정도 비인도 안 하는 거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홍준표 전 대표 서울은 못 가겠다고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면서 못을 박았고요. 그렇게 되면 양산을 해서 김두관 전 지사와 전직 경남 지사끼리의 빅매치가 성사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예. 사실 김영호 공관위원장 스타일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고향 출마 고집하면 그냥 공천 안 줄 스타일인 게 지금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아. 설마 우리를 자르겠어라고 지켜보던 두 사람이 아 이러다 정말 무소속 될 수도 있겠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에 나가서 김두관 의원과 붙게 되면 그 자체로 나름의 명분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전현직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연고지 아니겠습니까? 예. 현직도 민주당 의원이 사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도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또 진보의 성지라고 불리는 창원 성산으로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두 사람이 나른 PK 안에서 험지로 가게 된다면 김용호 위원장이 TK 지역의 의원들 물갈이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비단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나 충청권, 중도층 유권자들이 봤을 때 아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혁신 공천을 했구나. 그러한 명분,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예. 지역이고 김영호 위원장의 승부수가 지금은 예. 맞아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자, 배종찬 소장. 네. 제가 이 화면 보면요. 어쨌든 2012년부터 17년까지 경남지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지사를 맡았단 말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선거에서 서로 이제 이기게 만약에 붙는 경우 가정입니다. 이기게 된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아 내가 어려운데 나가서 이겼어. 나는 대권 후보야.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두관 의원도 원래 수도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에서 승리를 한다면 차후에 또 그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붙는다면 이 두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의미죠. 이게 PK 미니 대선입니다. 중앙이 이제 종로가 대선 전초전이듯이 예.
이 지역의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지역만큼은 또 선거 지형이 좀 변했거든요. 그냥 과거에는 경남이 온통 그냥 보수 진영 텃밭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양산 쪽은 굉장히 인구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가버에 또 정치 지역이 달라요. 그런데 예. 앞서 우리 장혜찬 평론가께서 아주 이야기를 잘하셨듯이 저곳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좀 판이 달라졌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고 정당 지지율도 내려가고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김포 현역으로 있는데 한번 다시 내가 지사를 했던 경남에 가서 한번 이겨자. 그러면 이제 친문 조직의 지원도 앞으로 대선 나가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홍준표 전 대표도 거의 정치적 생명이 사그라드는 가운데 그래도 저것도 흠집니다. 일종의. 저기를 받아들여서 이기면은 아 대선 또 후보로서의 불신을 또 살릴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양산 의뢰 국민들의 관심이 예.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과연 이 빅매치가 성사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안철수 전 의원 얘기, 전 대표 얘기를 해볼 텐데, 당색 가로채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때 아닌 당색 가로채기 논란. 자, 누가 제기했냐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는 주황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안철수 대표께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소수 정당이 갖고 온 이미지를 안철수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앗아가는 것이 대기업 갑질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안철수 대표가 떠들던 공정입니까? 예, 대기업 갑질 얘기도 나오고요. 네, 주황색. 네, 이 색깔 뒤에 있는 배경 색깔인데 주황색. 그다음에 정의당, 네, 민중당 올해 예,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미묘하게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네. 기존에 이 색을 선점하고 있던 정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창당할 때도 미래당으로 하자 이랬다가 청년들이 만든 정당 우리미래당에게 항의를 받고 이걸 미래당에서 바른미래당 또 합당하는 과정에서 선회하기도 하는 등 비슷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것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팬클럽 보면 풍선 색깔 가지고 우리가 먼저 정해놓은 색깔인데 나중에 뒤에 이 대형 소속사에서 그 색깔 쓰면 좀 인기 없는 그룹의 팬클럽들이 막 서럽다고 하고 인터넷에 화제가 되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물론 국민의당 열풍을 일으켰고 정치적 거물입니다만 정치 성향, 뭐 민중당의 성향 이런 것과 무관하게 좀 정치적인 기본적인 예의, 소수 정당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였다면 오랜만에 정계 복귀가 더 많은 환영을 받지 않았을까. 네. 지금 주황색 논란 일으킬 때가 아니거든요. 당명도 네. 안철수 신당 못 써서 국민당으로 바꾸게 됐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안철수 전 대표를 보면 2%의 디테일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주황색 목도리 들고 나와서 저건 언제 결정됐나 했는데 참 빨리 결정됐고 이 당명은 사실 그 굉장히 제재를 좀 많이 받는데 당 색깔과 관련해서는 그 큰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허점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가기 전에요. 유튜브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고향 출마하겠다는데 왜 막나? 어딜 가든지 이기면 되는데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을 위해 한 일은 또 뭐가 있나? 맨날 내부에서 총질밖에 한 게 더 있냐? 이런 또 비판적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법 어지럽히는 법무장관의 박수치는 네, 주인공 조국.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적폐검찰 몰아내고 검찰개혁 추진하는 추미애 장관 파이팅! 이런 응원의 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댓글. 죽창 들고 달려들 때는 언제고 수사와 기소 일본 따르자니 그것도 틀리게 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